홀수 N의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N이 홀수일 때 Y는 XN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극의 기형은 X가 0보다 클 때는 Y 값이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 값이 0보다 작습니다. 어떤 한점 A y축상의 한값 a를 그 a의 그러니까 y좌표편의 값이 a가 되는 점 0a를 잡아봅시다. 그러면 저점 0a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a입니다. x축에 평행한 그러면 이제 교점이 생기죠.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일까요? 그게 y는 아니 a는 xn제곱에 을 만족하는 x의 값입니다. 그걸 n 루트 a라고 표현합니다. 자, a 값을 이제 움직여 가면서 보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대해서 n 루트 a 값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홀수의 n 제곱근, 홀수 n의 n 제곱근은 모든 a의 값에 대해서 n 제곱근이 있습니다. 양수든 음수든.